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나라. 네? 요즘 코로나도 심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대게다, 대게. 우와, 뭐야, 패키지 예쁘다. 와, 우와, 진짜요, 와. 스토키. 클리오네? 에센스. 클리오네. 어? 돌장어? 우와, 오, 비누다. 오, 검은 돌장어. 돌장어. 껍질에 피쉬 콜라겐이랑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고기에 있는, 족발에 네. 있는, 아, 뭐 닭발에 돼지. 있는 그런 네. 콜라겐은 사실 피부에 좋긴 하지만 아직 극소량이라고 해요. 이게 저분적 피쉬 콜라겐이라고 하면 이거 진짜 몸에 잘 흡수돼요. 그래서 저분적 피쉬 콜라겐을 먹고 있어요, 나. 집에서 엄마가 샀는데요. 그 티바 갖고 내 먹고 있어요. 네. 비싼 거를 세안 제품에 씻겨져 나가버리는 거에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장어도 맞다는데. 이 장어를 네. 다 갈아는 게 아니고 이 껍질에서 추출한 너무 귀하다. 맞아, 맞아. 벌꿀. 봐봐, 봐봐. 내가 벌꿀 줬다 했잖아. 꿀팁이 있는데 꿀이에요. 벌꿀이랑 붕장어 발효 추출물. 일단 냄새는 어떤가요? 레몬향도 좀 나고 되게 좋은데요? 향기 대박. 향기 대박이라고요? 콜라겐 나는데요? 다르지? 완전 허니. 와, 금박 지어있다. 예쁘다. 난 이거 포장된 줄 알았는데 진짜 있어요. 한번 거품을 내서 얼만큼 잘 지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네, 거품을 묻히고 지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없어졌는데?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보습이 되다 보니까 맞아, 맞아. 이게 계속 이렇게 당김이 없죠. 오일을 바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향이 진짜 정말 말했던 피톤치드처럼 네. 뭔가 숲과 나무와 숲에 있는 나무와 꽃이 막 어우러진 그런 막 향긋한 향이 아주 와, 찌렸다 진짜 드셨어. 양보 안 해. 피부에 양보 안 해. 거품 잘 안 나지. 아, 거품이 확실히 천연 성분이라서 그런지 이만큼 나거나 뭐 화학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요. 한번 더 해볼까? 맞아, 아. 비누가 하얀색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완전 맞아. 달라요, 확실히. 뭔가 장어 껍질이 맞아. 그냥 막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내 몸에 발라. 콜라겐 좀 발라, 발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를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나라. 네? 요즘 코로나도 심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완전 뽀득뽀득한데요. 폼클렌징 같은 거 쓰면 약간 미끌미끌하게 남아있는 거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냄새도 그렇게 안 강해서 좋은 거. 근데 냄새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도. 이제 씻고 나서 처음 바르는 스킨을 한번 먼저 발라볼게요. 네. 아. 여성들의 마음을 네.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골드입니다. 손톱 없나? 오, 재질 좋다. 무광, 무광. 나 이 무광 유리 재질 완전 좋아해. No. 정제수 아, 빵 프로. 화학 성분 No. 100% 천연 유래 성분. 검은 돌장어 껍질 발효 추출물 80%. 장어 껍데기 색깔. 장어 껍데기 색깔. 장어 껍데기 색깔. 아, 껍데기 색깔. 아니, 근데 정제수가 안 들어가면 아, 얼마나 좋은 것들을 꽉꽉 채워넣었겠어요? 약간 와, 향내가 오진다. 아, 그 레몬에다가 진짜 네. 엄청나게 좋은 꽃 냄새 나요. 아, 약간, 약간 장미수 약간 이런 그런 느낌. 바로 쫙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착 발랐을 때 피부결이 쫙 정돈이 된다는 그런 맞아, 느낌이 맞아. 들면서 그게 중요하죠, 스킨은. 네네네. 그래서 이게 피부에 이거 물을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고 이제 이거를 발라주면 쫙 마무리가 딱 될 것 같아요. 점도가 생각보다 살짝 있어요. 그냥 스킨 같죠? 일반적인 스킨? 이 정도면 점도 한 10%? 맞아요. 여기 정제수 0%라서 그런가 봐요. 확 퍼지면서도 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에 느낌을 만져보면 피부 표면이 쫀득합니다.
찰진 느낌이 네, 있어요. 아, 이게 좋은 끈적임이라서 되게 산뜻해요. 일단 맞아. 시작부터가 아주 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르고 나면 또 다른 냄새가 나는데? 똑같은데? 돌장 냄새인가? 너무 촉촉해. 지금 여기 바른 데만 촉촉해졌어요. 완전 좋은데? 추출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보양을 바르는. 네.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얘는 약간 토너보다는 수분기가 적은 느낌. 수분보다는 점도가 높고 토너보다는 점도가 좀 있어요. 저희 같은 주부들은 일단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라인을 다 바를 시간이 사실 없죠. 없어요. 네. 이 보양 스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하나 진짜 발랐을 뿐인데 쫀득함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스킨 하나로 뭔가 충분한 느낌이 네. 벌써부터 들어요. 스킨에서부터 이게 돌장어가 여기도 들어있고 지금 여기 에센스, 여기 크림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벌써부터 딱 준비하는 느낌. 맞아. 네. 다음은 스킨 다음 바르는 진짜 주부들의 꽃 에센스!